흔히들 인간의 뇌는 초당 16비트의 정보 처리 능력을 갖고 있다고들 하죠. 어디까지나 평균 수치입니다. 당연히 누군가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고, 당연히 또 누군가는 평균 이하겠죠. 도망가! 머리가 장식품이란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거구나. 지금 크게 눈이 가! 폭력 욕구를 막지 못했던 거죠. 비행기라도 쓰지 뭐. 외롭지 않아요? 전혀. 나? 인상이 참 흐릿하고. 야, 거기 비켜! 너 정체가 뭐야?